교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당하거든 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유일하게 단 한 번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영으로 잉태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신의 몸을 입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믿기 어렵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이 사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해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모델 예수님. 그런데 그분에게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다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다음에 육신으로 태어난 그 밑에 동생이 야고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육신의 형이면서 뭔가 딴짓하는 형으로 그렇게 여기고 믿지 않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 앞에 엎드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동생이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와 종이 되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로서 성령을 받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결정적인 견인차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 장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그는 흩어져 있는 열두지파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왜 열두지파가 흩어졌을까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부활의 예수님의 영을 받은 그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대로 온 세상에 부채살처럼 나가서 좋은 소식,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전파하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부탁하고 명령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알게 됐죠. 여러분이 유학의 꿈을 안고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업을 따라 왔거나 직장으로 파견되어서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머물게 되신 분도 있고요. 아, 인생의 유전이 그러하고 세상의 시류가 그러하고 우리나라 답답하고 입시지옥 또 쳇바퀴 같은 직장생활, 나는 조금 더 다르게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하다가 우연히 지인의 안내로 혹은 뜻하지 않은 계기로 여기까지 왔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세네갈에 가니까 한국에서 직장생활도 번듯하고 분당에서 교회도 다니고 찬양팀도 하고 그러던 분들이 갑자기 모든 것 다 그만두고 와서 레스토랑과 호텔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은 또 새로운 적응 때문에 몸살을 겪고 그러면서 울려고 내가 왔던가, 내가 왜 여기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흩어져 있는 열두지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온 땅에 가서 너희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이 일의 증인이 되라.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 인간에게 그렇게 부탁하시는 창조의 명령,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세상의 경영자와 관리자가 되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 멀어졌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시고 온 땅끝에 흩어져 좋은 소식의 증인이 되고 등대가 되라.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여기로 부르신 까닭은,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그 영화를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달마가 왜 동쪽으로 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주님의 좋은 소식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 흩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이,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에게 주후 70년에 함락당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없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흩어진 열두지파,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의해서 흩어진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인생의 두 번째 소명을 발견하고, 아하, 우리가 그냥 한떼기 땅에 우리 몸 누일 곳을 마련하고, 그리고 먹고 살 길을 수출입이든 직장이든 뭐든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를 가지고 그냥 한몸 누여 살다가 살면 그만인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화목의 직책이 있고 복음의 명령이 있어서 꺼질 수 없는 불꽃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구나. 1절만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주여. 그런데 시험이 있다는 거죠.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의 특징은 우리 인생에 살면서 겪는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 시험에 대해서, 불같은 시험과 연단에 대해서 얘기하죠. 비기독교 세계의 박해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면서 죄악된 세상의 유혹과 정죄와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그렇게 깨끗해? 안 보이는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동떨어지게 굴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내 안에 있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내가 그를 예배하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내가 지금 뭔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는 내 안에서의 시험도 있습니다. 또 관계 속에서 살면서 겪는 생로병사 속에서 찾아오는, 우리들에게 오는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의문부호, 시험들, 시련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그리고 고통이 찾아오고, 성실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결과가 오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겪을 수 있는데,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 어떤 결과를 우리들에게 주시려 하는가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한 시험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뭔가를 어긋나게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은요, 그냥 돌멩이처럼 떨어져 있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인간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죄를 바이러스에 비유하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스스로 생명체가 아닌 반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숙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 안에, 숙주 안에 들어왔을 때 바이러스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개나 고양이에게는 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에게 근친상간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먹이사슬인 정글 속에서 그들에게 살해죄라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먹이사슬입니다. 사자가 사슴에게 먹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사슴이 사자에게 먹힌다고 해서 그것은 엄청난 불의가 아니고요. 먹이사슬인 것이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카테고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에게만 기생할 수 있고 문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우리 안에서 꼬이게 만드는, 뭔가 잘못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에게 자책과 후회를 만들고 비통과 슬픔을 만들고 그리고 스트레스와 정신 분열을 만들고 그리고 관계를 어긋나게 하고 전쟁을 일어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죄인데, 이 죄가 만들어내는 시험이 있습니다.
죄가 만들어내는 시험이 있죠. 그래서 저는 99%의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은 내게서 온 것이든 너에게서 온 것이든 죄가 만들어낸 소용돌이, 죄가 만들어낸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1%는 뭐냐고요? 1%는 그런 거 없이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시험. 우리 예수님에게 주신 시험. 물론 세상이 죄가 만들어내는 시험도 예수님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시험을 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라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 잘못한 거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실 수는 없어. 끝까지 버티다가 예. 그래서 마치 프로메테우스, 제우스에게 대항한 프로메테우스처럼 이 욥이 하나님께 끝까지 정말 내가 잘못해서 벌 주는 거예요. 잘못해서 벌 주는 거예요. 잘못해서 벌 주는 거예요. 예, 자식을 다 잃고 아내가 떠나고 재산 다 잃고 몸에 악창이 생겨서 정말 괴로움 속에 있으면서 욥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 얘기만 해주세요. 내가 정말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네가 잘못 안 했어도 너에게 시련을 줄 수 있는 것이 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시죠. 우리도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됐죠? 그렇구나. 하나님은 죄 없으신 의인 예수님에게 마치 우리의 죄를 덧씌워서 그래서 백신을 만들어 우리에게서 죄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게 우리에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을 맞는 것과 같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죄로 인한 시험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시험도 그 중에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악각될 수는 없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제가 겪는 시험도 대부분은요. 그런 거예요. 제 생활습관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부모에게 온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역시 내가 제어될 인간의 멍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죄로부터 온 것들이죠. 그래서 억울하지만 할 말이 없고 괴롭지만 하소연할 데가 없는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거죠. 눈물을 흘리고 어느 날 꺼이꺼이 그런데 예, 사람들이 그런 거죠. 왜 그래요? 왜 그래? 딸이 물어보죠. 엄마 왜 그래? 너는 몰라도 돼. 남편이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당신이 뭘 알아? 그냥 팔자속 아니지 운명이 그런 거지 내 속을 누가 알겠어? 시어머니한테 얘기해 친정어머니한테 얘기해 아니면 누구에게 얘기해 누가 내 속을 알겠느냐 하고 꺼이꺼이 우는 거죠. 왜냐하면 알거든요.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지만 이걸 어디에다가 호소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들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만 가지가 해결됐어요. 예. 예. 내 속을 아시죠, 주님? 예. 우리 안에서 괴로움을 아시고 우리가 당한 시험을 알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인생의 서름과 슬픔을 알고 주님을 만나서 그래서 예. 세간살이도 빠듯하고 식솔은 많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부족하고 학기 등록할 때 되면 수심이 깊지만 그러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얼굴이 환하게 피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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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살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뭐 교회당에 가서 그냥 괜히 사람들을 혹세무민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주신 줄 알아요. 그렇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은 죄로 인한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하, 죄가 주는 시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주는 시험에서 죄를 분리시키면 시험이 힘을 잃습니다. 그렇죠? 힘을 잃어요. 죄를. 우리 안에서 병원균을 분리시키면요. 네. 그러면은 그 병의 힘이 힘을 잃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이미 침투해 들어와서
벌써 공격을 해놔가지고 우리가 병증이 일어나고 몸이 약해지고 그런 것은 그대로 있죠. 그러나 낫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원균과 원인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면은 낫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예? 당장 몸이 힘이 나지는 않아요. 저도 코로나 걸렸다가 그러니까 뭔가 확증할 수는 없지만 뭔가 후유증이 있어요. 예. 일단 기억력이 좀 감퇴된 것 같아요. 누구시죠 혹시? 예. 많이 보신 분 같은데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예. 저분이 서 누구더라. 예. 늘 대하는 분의 이름이 좀 생각이 안 나는. 예.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성경을 암송해 보니까 또 암송은 돼요. 주여. 그런데 아 그렇구나. 네. 예.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시험이나 어려움을 우리가 좋아한다는 우리가 메조키스트라는 뭔가 학대당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하나님을 의뢰하는구나.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는 좋은 일이 있어도요 좋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바빠지면 또 원망을 해요. 좋은 직장 들어가서 바쁘니까 사장님 원망하고 부서장 원망하고 그리고 그 회사 소개시켜준 사람도 원망하고 예. 돈도 내다 싫다. 아, 지금 너무나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다. 물론 힘든 일이 너무 중첩된다면 우리가 몸이 잘 견뎌내지 못하지만 그러나 구별을 해야 될 것은 내게 선물과 좋은 축복과 또 좋은 대가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경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어려움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어떻게인가 우리가 대처하고 해결을 해야 되겠죠. 바빠야 된다,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교회 안에서 사역이 보면요 꽤 많습니다.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물론 조금 게으르기 때문에 템포가 좀 제가 늦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회피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제가 하는 일들을 한번 쭉 이렇게 보시면 목사님 사실 너무 많다. 저는 리바이벌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계속 되풀이하고 설교도 계속 똑같은 거 찾아서 예. 족보 찾아서 원고 찾아서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때로는 힘들다고 생각도 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안 하기로 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힘들다는 말 하지 않기로 했고 그 다음에는 바쁘다는 말 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바쁘면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오늘 목회직 그만두거나 제가 안 하면 안 바쁠 거잖아요. 물론 백수도 바쁘다고는 하지만 안 바쁠 것 아니에요. 그리고 힘들다는 말도 역시 안 하면 하나님 나라 가면요. 우리가 그리던 성도들을 만나면 더 이상 힘들지 않잖아요. 이제는. 관에 들어가면 아이고 이제는 힘든 일도 없으실 거예요. 뭐 그럴 거잖아요. 저한테도 와가지고 목사님 힘드셨는데 이제는 편히 쉬세요. 편히 쉬기 싫어요. 저 힘들래요.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죽기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 열심히 사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할 일이 많은 것은 감사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제가 뭐 한국 가서 뭐 성도들을 이제 만나고 제가 한국 가면 제일 할 것은 우리 교회에 있다 가신 성도들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어디 뭐 교회 목사님이 여기 왔을 때 뭐 좀 대접하거나 뭐 이렇게 했던 분들이 우리 교회 꼭 와서 설교해달라고 제가 약속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광주에서 또 와서 설교를 하려고 그래서 내가 아 제가 약속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한 발 늦었네요. 그날 저 숙소에서 사발면 먹었어요. 약속 없었습니다. 약속 없었고요. 그냥 좀 쉬려고 그러다 보니까 밥 먹는 것도 사람 만나야 먹는 거지 저 혼자 가서 어디 가서 혼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편의점 가가지고 사발면 사가지고
돈도 아낄 겸 혼자서 사발면, 예, 그 뭐예요? 신라면 그 블랙, 어? 신라면 블랙 해가지고 볶음 김치 하나 딱 사가지고 달걀도 하나 해가지고 탁 넣어서 먹으면 아, 맛있어요. 제가 이제 혼자 갔을 때 얘기죠. 제 아내에게 또 전화를 해서 이게 블랙이 맛있어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사람들이 저보고 아, 목사님 바쁜데. 그래서 나 한 개도 안 바빠요. 안 바빠요. 예. 사람 만나는 게 바쁜 일이면 이 세상에 뭐가 바쁜 거예요 도대체. 예.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사람 만나고 차 타고 다니는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바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정말 생명을 살리거나 창조적이거나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들 그것 정도는 바쁘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예,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살아온 일을 돌아보니 주님 앞에 한 일이 많지 않아 부끄러운 뿐이나 죄송하나 주님 앞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는 일 더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일 더 알게 해주세요.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짜로 바쁘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길에다가 시간 깔면서 그거 갖고 바쁘다고 애들 픽업하고 둘째 픽업하고 셋째 픽업하고 그리고 오다가 열쇠 놓고 와서 또다시 갔다 오고 예. 그러면서 전화 걸어서 남편한테 원망하고 예. 어떠는 거야? 왜 나 혼자? 나는 왜 이런 거야? 왜 바쁜 거야? 예. 그러면서 예. 내 인생은 바쁘다고 성도들을 하늘에 만나면 바쁘잖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바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가 우리 안에서 분리되고요. 병이 우리 안에서 분리되고 아직도 어려움은 남아있지만 그러나 원인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예,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인내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다리고 또 그 회복의 길을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떤 부부가 그래요. 할 일도 참 많은데 또 이런 레슨 받으면 아니요 우리는요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런 거죠. 우리는 텔레비 안 보거든요. 우리는 다른 거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거실에다가 책상 큰 거 놓고 앉아가지고 가족들이 보면 예배 드리고 우리끼리 세미나도 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도 채우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시간을 더 내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큐티하고 그러면서도 유튜브 보고 드라마 보고 TV 보고 스포츠하고 멍때리고 할 거 다 하면 손은 언제 키우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간신히 예배 하나 드리고 나니까 인생이 할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음이 기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든 믿음의 시련이 3절입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 안에서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죄가 어떤 일을 작용을 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한테 가면 아는 거죠. 예? 아, 당신의 눈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물론 모르는 것도 많아요. 편두통 같은 거는 왜 머리가 이렇게 아픈지 잘 몰라요. 네. 또 마음에 우울증이 올 때도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의사한테 가면 진단이 되죠. 아, 이거는 견뎌야 합니다. 이건 참아야 합니다. 아니면 이것은 꾸준히 약을 복용하거나 생활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점차 치유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좋은 의사, 좋은 코치, 좋은 선생님 아래 있으니까 우리는 점차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죄가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리고 내가 그 죄를 끌어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 모든 것들이 막 뒤섞여 있어서
시험을 당해도 어디서 얻는지도 모를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밝아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구별이 되면서 원심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된 것들을 우리 안에서 떼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점차 점차 온전하고 회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고 말씀이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와서 빛과 어둠을 나누니까 그 빛은 빛이라 하고 어둠은 어둠이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이고 기뻐하지 않는 일은 행하지 않아야 될 일이고 그래서 항상 버튼을 만들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버튼을 누르고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분명해지고 주어와 동사가 분명해지고 기도가 무슨 남매 호랑개교 뭐 마니아 바라비 이렇게 추상적이고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런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내가 응답해서 해야 될 일이 분명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 색깔이 밝고 마음의 선택이 분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단정하고 행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예. 한국교회가 은혜는 열심히 받았는데 예. 그런 내적 훈련이 미약해서 예. 모든 사람이 교회 다니고 그럴 때는 구별이 없었는데 이제는 점차점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이제 훈련이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세상에서 대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기를 그렇게 세우니까 여러분 보니까 모습들이 달라요. 모습들이 다르고 뭐 이기련 집사님 막 기도가 바로 설교잖아요. 그죠? 그냥 막 딱딱 떨어져요. 막 녹음해서 하면 막 책이야. 예, 여러분들이 다 그래요. 막 찬양을 해도 예, 선명하고 분명하고 너무나 예, 좋은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내를 이루어가는 중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숙성하고 무르익으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이들은 고민하고 망설이지 않고요. 칫솔 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예, 칫솔 파는 두 번째 레가래 예, 왼쪽에서 세 번째 거 집어서 바로 산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칫솔 하나 살려고 오전 내내 낭비하는 거죠. 이거를 살까? 아니 또 있는데 쓰던 것을 놓을까? 그런대로 시간 보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목적을 향해서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복이 있냐면 하나님이 마치 그 다음에는 시험을 당할 때마다 시험에서 피할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과 같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시험 당할 것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피난처를 얻게 하신다. 그런 거죠. 꼭 이상하게 나는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금방 도와주는 사람이 있거나 금방 다른 방법이 있어서 금방 해결이 되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을 더 의뢰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우리 안에 분명하게 구별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니까 마치 나는 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시험이 와도 비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정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요. 예. 뭔가 아프지도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어려움도 없는 것 같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는 것 같아요. 알고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다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인내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심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렇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에게 뭔가 부족하다는 것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야 될지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꼭 주시기만 하는가? 그 이상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인격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그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셨고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주면서 성내거나 주면서 타박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그냥 이것도 못 알아듣고 그런 선생님이요. 저는 오래 기억이 남아요. 저도 한 번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한테 기습 질문을 한 영어 선생님이 계셨어요. 순간적으로 기습 질문을 해가지고 답을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어이구 그러시더라고요. 그 표정이 지금까지 생각나요. 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생각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지 마세요. 예. 아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시면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지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지혜이고 응답이 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는 우리들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하나님은 진실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함께 하시느니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전심으로 자기를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할 수 있습니다. 예. 질문하고 대답하기도 전에 고개 돌리는 사람에게는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단체톡 보내지 말라 하는 거예요. 공지사항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좀 물어볼 게 있는데 한 명 한 명에서 열 명 쓰려니까 귀찮으니까 열 명 싹 초대해가지고 한 번에 싹 뿌려. 그게 안 좋아요. 제가 순장방에 뭘 올리면 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냐하면 백 몇십 명한테 올라가니까 답을 안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공지사항처럼 그냥 소식처럼 이렇게 올리는데 그렇지 않을 거면요. 답을 제가 얻으려고 한다면 예, 한 명 한 명 써야 돼요. 저는 그렇게 늘 그래서 단체톡 단체 메일을 싫어해요. 예, 물론 선거 캠페인도 아니고 아니면은 어디 뭐 보험회사 광고거나 아니면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명 한 명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자기에게 응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응답하시죠. 이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건넸구나.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 말을 건네는 거죠. 그분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진짜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제가 가진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주님께서 꼭 이루실 거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마음교회에서 우리가 꿈으로 소원으로 가졌던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가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짐짓 질러본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제가 어떻게 한번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풍선 하나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서 들은 얘기도 있고 또 어디서 듣기도 하죠. 아, 이거 하나님이 이런 손을 주셨는데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죠. 꿈은 꼭 저에게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제 옆에 사람에게서 나오고 또 우리의 동역자들에게서도 나오죠. 예? 그래서 아, 그렇군요. 제가 그 300교회는 선교사님에게 들었다고 그랬죠. 디아스포라는 제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화두인데 그런데 그 300교회라는 얘기는 선교사님이 한인교회가 유럽에 몇 개나 돼요? 글쎄요. 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본인이 한 300개 된대네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랬더니 300개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나한테 왜 그러세요? 아, 목사님은 디아스포라에 손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그 얘기가 계속 맴돌았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구나.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제가 잘 될 게 없거든요. 저하고는 아무런 이해타산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해타산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얘기가 맞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개꿈과 같은 거였다면 금방 흐지부지 뽀뽀라 빵때 지나가 버릴 거예요. 그런데 생각할수록 기도할수록 마음에 소원이 타오르잖아요. 성도들에게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타오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붙잡고 그걸 가지고 믿음의 인내를 이루고 지혜를 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다음 후속작이 계속 시즌2, 시즌3 계속 나오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의 그늘 아래에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게 아닌 게벼? 하나님 뜻이 아닌데 내가 헛다리 짚은 거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매직월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제가 묵상집 복음인에 썼죠. 은혜는 예 사카린이 아니라고요. 은혜는 맥도날드에서 치즈버거 사면은 그 다음에 뭐 하나 할인받을 수 있는 영수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예비해 놓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 안에는 하나님이 응답하고 이루실 하나님의 소원이 내장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열두 지파를 흩으시고 그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그 안에 축복의 지혜를 허락하신 거라고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게 하나를 열어도 여러분이 일시적인 직업으로 잠깐 가서 일을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요한 열두지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늘 받아 얻는 사람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 안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고 이미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쁘게 삽시다. 그러나 바쁘다고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우리가 헌신합시다. 그러나 힘들다고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지혜와 그리고 응답을 구하면서 없다고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부요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통해서 넘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에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작은 디아스포라 된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일터를 통해서 넓혀가실 하나님의 일들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고 대표자들이 세워지며 죄와 전쟁과 죽음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을 세워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고보는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서자고 믿음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그렇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 말씀을 나눈 동안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병들과 육신의 질병들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근심에서 자유케 되시고 관계들이 단단해지고 또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주님 앞에 간증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